우리나라 진짜 봐봐 이제 7월 X됐어 얘 진짜 내가 봤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X됐어 진짜 애들 내가 봤을 때 진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싸울걸? 왜 우리 항상 그런 괴담들이 있었잖아 초등학생 때 사춘기 때 무릎 박으면 성장판이 다친다 팔꿈치 박으면 성장판이 다친다 이래갖고 애들이 막 딱 박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 나 이제 팔 안 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거부터 이제 사춘기 때 야동 보면은 그때부터 키가 멈춘다 이런 속설 개발했단 말이야 다 존나 컸죠? 리을은 한쪽만 박으면 비대칭으로 자랄까봐 반대쪽도 박고 야! 너 그럼 티라노사우루스 돼! 우리 때 팬비트란 게 유행했어요 뭔지 알아 팬비트? 펜으로 이렇게 비트 치는 거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형들이 괜히 그거 자기들만 하려고 꺼드럭거리려고 애들한테 야 이거 중학교 3학년부터 할 수 있어 중학교 1학년이 하면 키 한 자라 너네 진짜로 믿었음 그럼 중 3은 성장판 무적한 전기임 아니 성장판 무적은 아니지 조져야지 마음먹으면 조질 수 있지 어떻게 형이 한번 조져줘? 근데 마음 안 먹은 이상 조지기 힘들다 근데 야동 보면 머리카락 빨리 자란다는 거 진짜예요 야동 보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냐고? 아니던데 아이 똑같아 똑같아 그리고 진짜 내가 충격적인 사실 알려줄까? 그냥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할게 의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딱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남성향 탈모란 남성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돼가거든 이제 그게 머리에 영향을 끼쳐갖고서는 머리털이 빠지는 건데 보통 이제 남성 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는 사람은 소격도 빡세겠죠? 그러면 오히려 많이 부른 사람이 더 빠지지 않을까? 그지? 어 그냥 약간 3단 눈법으로 보면은 야동으로 많이 보면 머리가 더 빠진다 빠졌냐고? 아니요? 그게 뭔데 야동이? 그게 뭐지? 뭐야 그게? 가만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못 넘어가서 한마디만 얹을게 여자가 털 많으면 어떻게 하냐 채팅 제모해 씨발! 아우 열받네 진짜 가자! 아 맞아 이제 곧 아니에요? 이제 12일이잖아 이제 2주일도 안 남았어 얘들아 대한민국에 이제 그날이 오는 거 6월 28일 대한민국 대규모 패치 나이 패치 벌써부터 말 많던데? 아 씨발 그래 얘네는 술을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공사원생들은 야 그럼 나 술 못 먹는 거야 나 생일 7월인데 다 먹을 수 있어 얘들아 지랄 좀 떨지 마 다 먹을 수 있어 법률상 나이 바뀌는 걸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법률상 나이나 약에 써있는 거 뭐 11세 이하는 먹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다 만으로 통일되는 거야 그냥 사실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크게 없을걸?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가장 많이 느끼는 그럴 거야 진짜로 와! 나 30대는 다시 20대로 바뀌었어 진짜 이거밖에 없음 야 너네 학교 가갖고 친구들이 야! 너 이제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이거밖에 없어 너네가 체감할 거는 앞자리가 바뀌네 말해 딱 그 정도 그리고 며칠 후 이틀 남았다 얘들아 우리 어려지는 날 안 그래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야 만 나이가 되는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 나이잖아 그러면은 걔네는 동급생 끼리도 형 누나가 있냐 이런 거 내가 물어봤는데 니들도 똑바로 대답 못했잖아 내가 그냥 물어봐왔어 검은 머리 외국인한테 물어봐왔어 물어봤는데 걔도 똑같이 대답하더라 야 그럼 너네는 만 나이잖아 그러면은 나이가 그렇게 만 나이로 몇 달 차이로 다르면은 형 누나 불러랬더니 형 거기는 씨바 그냥 다 헤이톰이에요 걔 말을 빌리면은 싸가지 없는 새끼 그냥 지네 엄마한테 헤이 제니라고 하지 미국은 그렇고 궁금해서 일본도 알아봤어 일본은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약간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는 나라잖아 중요시하는 나라인데 그럼 여기는 어땠을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존나 깐깐한 거였어 우리나라가 진짜 개꼰대 나라였다니까 생각보다 한 살 차이로는 흥 씨발 내가 형이야 나 형이라 불러 이런 게 생각보다 없대 그냥 한 살 차이로는 그냥 다 친구 도모다치 도모다치 한다는데 굳이 따지자면 따지는데 뭔가 막 그렇게 위계질서가 막 정해져 있고 그런 느낌 없대 그리고 이제 정 따지자면은 이제 그 연생으로 따지네 연생으로 아니면 이제 그 학년으로 따지고 그리고 농담으로 그런 말들을 종종 한대 뭐냐면은 봐봐 너랑 나랑 동급생이야 너랑 나랑 같은 학년인데 내가 생일이 두 달 빨라 내가 딱 생일 지나지? 내가 두 달 동안 너보다 형이네? 야 농담으로 이런 말 좀 한대 그러면 뭐래 병신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딱 요정도 느낌이네 그냥 우리나라처럼 한두 살 갖고 예민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상 근데 물론 내가 일본인이 아니라 모르겠어 내가 이제 인터넷 서핑 해본 결과는 그런 것 같아 우리나라로 이렇게 따지냐고? 몰라 이유는 모르겠거든 우리나라는 진짜 봐봐 이제 7월 X됐어 얘 진짜 내가 봤을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X됐어 진짜 애들 내가 봤을 때 진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싸울걸? 나한테 형이라 하라니까 내가 누나거든 누나라고 불러라 형이라 불러라 이러다가 이제 처음에 장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싸운다니까 진짜로 봐봐 이제 초중이 선생님들 큰일 났어 이제 특히 남잼미들은 진짜 X도 아닌 걸로 싸워가지고 나는 만 나이가 아직 헷갈려 나 아직도 만 나이 세라간 손가락으로 이질을 하고 있어 나. 내가 몇 살이고 생일이 지났으니까 헷갈리지 않아? 난 아직도 그것도 그거 같은데 31일 30일 달력 보는 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아 10월에는 31일까지네 나만 그런 거 알지? 난 별자리도 헷갈려 난 별자리 몰라 아예 몰라 뭐 이제 막 그 가끔 보면은 막 이게 뭐 어디 막 조난당하면은 별자리 보고서 저 길로 가면 돼 막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 그냥
핸드폰 안 터지네. 에이 씨발. 국토칠성? 어떻게 생겨먹은지 몰라. 하늘 보여줘도 몰라. 나는 별자리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나 옛날에 별자리 책 같은 거 보면은, 자 여기 별들 있죠? 이 별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으면은 왜 그렇게만 이어요? 기준이 뭔데? 중간에 다른 별도 있는데. 진짜 속으로 이 생각을 해. 이면은 짜잔! 개모양이니까 개자리랍니다. 개소리하네 씨발. 저게 어떻게 개야. 나 이거 별자리가 이해가 안돼 나는. 아니 나만 그래? 봐봐 어느 순간 물고기가 이렇게 생겼어 지금. 난 이게 너무 열받는 거야 이게. 이 봐봐 이거 어디 뭐 집신벌레 하나 그려놓고서는 근처에 이제 양모양으로 테두리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살 죽네 붙여 양 그러면 양다리야? 그치? 야 이게 어떻게 황소다리. 개다리? 이게 어떻게 개다리야?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열받아. 이거 이렇게 그린 놈도 양심이 없어. 이게 씨발 어떻게 궁수자리야? 이거 뭐 나무위키자리지 이거는. 어? 이게 어떻게 궁수자리야?